네, 이번 시간에는 맥스 파티클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맥스는 그 파티클 플로우라는 게 맥스 6인가 7부터 이제 새로 도입이 돼가지고 강력한 어떤 파티클 시스템들이 지원이 되는데, 좀 상대적으로 마야라든지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서는 좀 약한 게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파티클 플로우라는 것이 들어와서 어떤 이런 대화식의 어떤 인터페이스로 되게 다양한 파티클들이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선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전에 맥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파티클에 대해서 한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예. 어쨌든, 파티클을 만들죠. 만들면 어디 있겠죠? 지오메트리 있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파티클 시스템이라는 이런 창이 있어요.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뭐 스프레이 한번 볼까요? 스프레이. 이렇게 쭉 흘러나오고, 또 스노우라는 것도 있어요. 스노우. 눈 모양이죠. 그다음에 블리자드. 혹은 피어레이. 피어레이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를 통해 가지고 보시면은 오브젝트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 오브젝트에서 이제 파티클이 방출되거나 안쪽으로 들어오거나 하여튼 다양한 어떤 그 포스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바인딩을 걸어서 일단 쓸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파티클로 돌아가 볼게요. 그 다음에 피클로드 이런 거 구름 같은 거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스프레이, 슈퍼 스프레이. 네. 이런 파티클 가지고 다 이제 응용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블리자드 같은 경우는 다른 파티클에 있는 옵션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눈 같은 경우는 뭐 눈에 좀 최적화되어 있고 좀 되게 단순해요. 눈에 최적화가 되어 있고 다 각자 자기 그 파티클만의 고유의 그런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속성들이 있는데, 일단은 요거 브리자드만 다 이해하시면은 나머지 것들은 다 적용 가능한 부분들이니까 일단은 다른 거다 지우고요. 이렇게 브리자드를 제가 켰어요. 일단은 보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 되죠. 예, 자동으로 애니메이션 되는데, 이걸 딱 파티클을 설치해 놓고 처음에 하시는 분,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아예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파티클이 왜안 나오지 그러는데, 반드시 이걸 움직여 주세요. 움직여 주셔야지만 확인이 가능해요. 일단은 제가 다시 이걸 펼칠게요. 다시 펼쳐서 이 메뉴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볼게요. 일단 베이직 파라메터 같은 경우는 뭐 크기를 그 2m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디폴트 디스플레이는 말 그대로 지금 화면 자체에서 뭐가 보여지느냐 이거죠. 점으로 보여줄 거냐, 아니면 틱으로 보여줄 거냐, 아니면 메쉬로 보여줄 거냐, 이런 것들은 한 번씩 클릭하면서 작업하기 편한 디스플레이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얘는 이제 그거죠. 100%로 하게 되면은 파티클이 온전히 다 보이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상에서. 그 다음에 뭐 10% 하면은 10%만 보여주는 거죠. 나머지 90%는 안 보여주고, 그만큼 디스플레이가 빠르게 되겠죠. 하지만 렌더링 될 때는 100% 되니까, 그 디스플레이만 관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보면은 파티클의 기본적인 옵션들에 대해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유스 레이트, 토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지금 이걸 100으로 제가 할게요. 100으로 했을 경우에 얘를 올려주면은, 렌더링을 걸어볼게요. 렌더링을 걸면은 파티클이 전혀 안 나오죠? 네, 전혀 안 나오네요. 지금 파티클의 사이즈가 좀 문제가 있는데, 사이즈를 10 정도로 올려주고 렌더링을 볼게요. 파티클이 이렇게 개수가 나오죠. 렌더링된 개수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올려줄 수 있는 거죠. 100 혹은 1000,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파티클이 떨어지죠.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토탈로 어떤 레이트라든지 비율이라든지 전체 크기의 토탈,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올려주시면은 그 파티클의 개수가 늘어난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티클의 움직임에 대한 옵션들인데, 이것도 한번 너무 많으니까 좀 줄일게요. 100 정도만 주고요. 뭐 속도겠죠, 당연히 파티클이 떨어지는 속도. 그 다음에 이건 얼마큼 이제 더 변칙적인 움직임들을 만들어내느냐, 그런 부분들이고요. 뭐쭉 이동해 보시, 옵션을 변경하신 다음에 플레이를 시켜 보면은, 그럼 어떻게
얘네들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파티클의 타이밍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30프레임 이후에 파티클이 안 나와요. 그런 분들은 여기 이 이미터 스탑을 늘려주시면 되겠죠. 뭐 300프레임 이렇게 늘려주면은 300프레임 이후부터도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300프레임까지. 이해되시죠?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파티클 여기랑 다 겹치는 거예요. 다 겹치는 거니까 공통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유닛, 이거는 말 그대로 뭐 디스플레이를 얼마큼 보여줄 것인가. 뭐 줄여주면 그만큼 적게 보여주겠죠. 네, 그 다음에 다시 펴보면 100%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스탑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제 그 라이프인데 이 파티클의 생명 주기예요. 지금 30프레임 보이시죠? 지금 최초에 쏟아진 요 파티클들이 30프레임까지 살아있다가 30프레임 이후부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길어지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바닥판이 여기까지가 있는 위에서 뭐 폭포가 쏟아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밑에는 필요가 없잖아요. 바닥판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는 렌더링이 안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라이프가 30이어도 상관이 없는데 더 필요할 경우 300 늘리면은 계속 쏟아지죠. 계속 쏟아져 내리죠. 네. 자, 이렇게 라이프를 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잠깐 올라갈게요. 스타트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부터 이게 나오잖아요. 만약에 내가 분수가 처음부터 이미 쏟아져 있는 상태에서 쭉 나오길 원했을 경우에는 얘를 마이너스 한 100 정도 주면 되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럼 그 전부터 이 마이너스 프레임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거니까 0프레임 때는 어떻게 되죠? 당연히 처음 시작부터 분수가 내려와 있는 그런 느낌이 연출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파티클의 사이즈인데 사이즈 같은 경우는 뭐 렌더링을 한번 걸어보셔야 돼요. 예. 너무 크다 할 경우에는 줄여주시면 되겠죠. 상대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장면과 카메라의 위치 그런 것들과 잘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도 한번 만져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티클 타입을 한번 볼게요. 이거 닫고 파티클의 타입을 열어볼게요. 파티클의 타입은 이거는 이제 그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 밑에서부터 어떤 지오메트리를 클릭을 해서 연결시킬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너무 얘네가 많이 나오니까 좀 줄일게요. 그 다음에 생명도 줄일게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주전자를 설치해줄게요. 그 다음에 맨 밑에부터 설명해드릴게요. 파티클 타입의 어떤 지오메트리를 이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게 활성화가 돼요. 딱 클릭을 하면 이제 주전자가 쏟아지죠. 근데 주전자가 왜 안 쏟아지죠? 그죠. 메쉬를 바꿔주셔야죠. 그럼 주전자가 이렇게 막 쏟아져 내리죠. 네. 이런 것도 되고. 그러면 좀 더 응용하면은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낙엽 떨어지는 것도 이걸로 응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메타볼 있는데 메타볼은 뭐냐면요. 한번 렌더링을 걸어볼게요. 지금 보이시면 이 메타볼 각자의 파티클들의 중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력이 있어요. 걔네들끼리 비슷한 애들끼리 가까이 있으면은 이렇게 뭉쳐지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지금 어설프게 가까이 있어서 약간 이렇게 예, 브랜딩이 되는 거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차르기나 진흙 같은 거 있잖아요. 쭉쭉 짜는 그런 느낌 이해되시죠? 그런 개념인데 제가 얘를 잠시만요. 한 20% 정도 눌러줄게요. 그럼 더 많아지겠죠? 렌더링 한번 걸어볼게요. 그 참고로 메타볼은 이 렌더링 타임을 굉장히 많이 요구돼요. 전 별로 안 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그럼 메타볼의 느낌을, 그러니까 메타의 어떤 느낌을 주고 싶으면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그 스탠다드는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파티클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타입들을 아까는 디스플레이 상에서 이렇게 조정이 됐다고 치면 이건 실질적인 렌더링 된 타입이에요. 지금, 트라이앵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각형으로 나오는 거죠. 큐브. 사각형. 그죠? 대신. 면. 여기 보시면은, 포스라고 되어 있는, 보이시죠? 여기 폭탄 같은 거라든지, 중력, 바람, 이런 것들이랑 연결해가지고 같이 얘가 필수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제가 뭐 윈디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로테이션 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링크가 아니라 바인딩이거든요. 바인딩은 속성과 속성을 연결하는 건데 걸어주시면은 이렇게 바람이 불죠. 네. 다시 파티클로 돌아올게요. 내려주시고 그런 것들에 대한 옵션 값들이고요. 밑에 보시면은 네, 여기 있네요. 맨 밑에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좀 중요한 건데 이거는 중요하다기보다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지금 뭐 비라든지 아니면 눈이라든지 이 다양한 것들을 프리셋으로 만들어 놨어요. 또한 우리도 프리셋을 만들어서 저장시킬 수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른 부분들은 지금 한번 쭉 만져보면은 이해가 되실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제를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접근할 건데 우선은 지금까지 여기 이해되세요? 네, 그럼 이해되면은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파티클을 통해서 눈 내리는 씬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은 지오메트리에서 파티클 시스템에 가서 여기 스노우라는 거 있죠? 스노우라는 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맞춰줄게요. 그 다음에 쭉 올려주시고 바닥도 있어야겠죠. 그러면 눈이 떨어져 내리죠. 근데 어떤 사이즈에 대한 상대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눈이 내리다 마네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일단은 속도만 피드 정도 5배 정도 빠르게 했어요. 예. 그리고 바닥을 조금 더 올려줄게요. 눈이 사실 뭐 빛처럼 떨어지지 않잖아요. 천천히 떨어지잖아요. 이것도 좀 빨리 떨어지는 것 같은데 우선 스피드를 한 30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생명 있죠. 라이프를 한 2배 정도 예, 딱 이 밑에 걸리니까 상관없죠. 바닥판 밑에 걸리니까 예, 상관없고 예, 미리 내리게 해야죠. 60 하면은 0프레임부터 내려오고 있겠죠. 그 다음에 카메라를 하나 설치해 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우선 렌더링을 한번 걸어보죠. 눈이 작죠? 굉장히. 바닥을 선택한 다음에 아니죠. 파티클을 선택한 다음에 사이즈를 정도 줄게요. 눈이 이렇게 내리는데 페이싱을 해서 이렇게 면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를 좀 늘려줄게요. 한 300? 마음에 드시나요? 200? 예, 그럼 이걸 맞춰도 200 정도 해야지 렌더링이 반영이 되겠죠?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매핑을 머티리얼 창을 눌러주신 다음에 매핑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눈은 하얀색이겠죠? 하얀색으로 매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파서티에다가 그라데이션을 주는 거죠. 이거는 얘는 검정색 보여주시고 하얀색 됐죠.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의 타입은 자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렌더링을 걸죠.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하나의 사실은 면이었지만 이렇게 눈 모양으로 원형으로 이렇게 매핑으로 만들어준 거죠. 그러면은 한 플레이를 한번 시켜볼게요. 쭉 눈이 내리는데 카메라를 좀 더 안쪽으로 이렇게 밀게요. 쭉 내리죠. 이 파티클 오브젝트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 다음에 오브젝트 프로퍼티스에서 오브젝트 블러를 켜줄게요. 그러면은 눈이 떨어지는 것만큼 이렇게 블러가 일어나는 거죠. 더 그럼 좀 더 이제 사실적인 눈이 이제 떨어지는 애니메이션을 이제 만들어 갔는데 이제 바닥을 한번 해볼게요. 쭉 떨어지고 바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디퓨즈에다가 아, 노이즈를 줄게요. 노이즈를 주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 첫 번째 컬러에다가는요 비트맵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나와서 네, 이런 바닥을 클릭을 해주고요. 랩핑을 이렇게 시켜줄게요. 네, 바닥이 이렇게 됐죠. 렌더링 한번 걸어보죠. 네, 이번 시간에는 맥스 파티클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다시요. 렌더링을 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닥이 랩핑이 됐죠. 그 다음에 한 단계 위로 올라온 거죠. 하얀색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하얀색으로 바닥 랩핑이 눈 쌓이는 것처럼 바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 사이즈가 아마 클 거예요. 좀 줄일게요. 좀 30 정도로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선은 테스팅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좀 올려주신 다음에 렌더링을, 이게 이제 노이즈가 믹싱되는 어떤 그 값들이기 때문에 다시요. 이게 아예 이걸 지금 헷갈리니까 제가 일단 이거 맵을 끌게요. 맵을 끄고 바닥을 빨간색으로 하고 눈 내리는 걸 하얀색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다시 렌더링을 걸게요. 자, 이제 빨간색이 나왔죠. 그 다음에 지금 얘를 살짝 내려줄게요. 내려주고 이거 지금 여기 창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얘를 내려주고 로우는 고정시키고 하이만 이렇게 위로 올려줄게요. 렌더링을 한번 걸면은 이제 하얀색의 바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키들을 애니메이션을 할 거예요. 우선은 창을 닫고요. 오토키를 켜주신 상태에서 로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1로 고정을 시켜놓을게요. 1로 고정을 시켜놓고, 아니 0.1로 고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0.1로 고정하면 안되겠네. 섞여있으니까 1로 고정을 시켜놓고, 지금 키가 안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프레임을 지금 한 52프레임 50프레임 정도로 고칠게요. 그 다음에 하이 값을 내려주니까 어떻게 되죠? 제가 최초로 말씀드렸듯이 0프레임의 그 오리지널 값 1이겠죠? 그게 자동으로 키가 생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여기 머티리얼 창 한번 보세요. 빨간색이 바닥이었어요. 그 다음에 눈이 쌓이면서 이제 하얗게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빨간색에서 이렇게 하얗게 되는데, 이게 지금 맵 사이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이즈 좀 줄여볼게요, 많이. 아이고, 사이즈도 애니메이션 되네. 컨트롤 Z 눌러서 실행해주고, 아, 지금 키가 먹어버렸어요. 2 됐죠? 30으로 됐죠? 다시 여기서도 2를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쌤쌤이죠? 2니까 상관없죠? 다시 오토키 꺼주고, 제가 렌더링을 한 중간 단계에서 걸어볼게요. 아, 이거 너무 작네요. 자, 그러면은, 한, 다시, 한 30 정도? 예. 30 정도? 네, 30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30 정도로 고정을 시켜놓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노이즈의 타입이에요. 사실은 이 프랙탈로 하시던 레귤러 하시던 이 노이즈가 변하는 그 타입대로 눈이 쌓이는 것처럼 이제 연출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다시 점점점 빨간색은 바닥이었고 이제 하얀색이 점점 덮는 거죠. 바닥을. 그죠? 이렇게 해서 눈이 이제 다 쌓여서 완전히 바닥이 이제는 안 보여지는 거죠. 예. 지금 이 값이 보시면은 여기서 1이었어요. 1이었다가 지금 50프레임 때 0.505로 내려왔는데 이 값을 만약에 제가 오토키를 켜주고 더 내려줄게요. 완전 내려주면은 하얗게 될 때까지. 내려주시면은
완전히 이제 이 뒤부터는 키가 따로 별도 키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하얀색의 바닥이 되는 거죠. 이게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트릭으로 응용을 할 수 있고요. 뭐 파티클 플로어 같은 경우를 사용하시면은 이 파티클들이 이 바닥에 충돌했을 때 뭐 다른 오브젝트라든지 맵이 변한다든지 또 다양한 옵션들을 줄 수가 있는데, 우선은 이제 기본 파티클로 이렇게 눈 내리는 장면을 이렇게 연출을 해봤습니다. 한번 그러면은 렌더링을 걸어볼게요. 제가 작게 프레임 레이트도 키워서요. AVI로 저장을 주시고, 아 잠시만요, 맵을 체크를 해주셔야죠. 그 다음에 다시 렌더링을 볼게요. 이제 이런 바닥이 있죠. 근데 맵 자체가 하얀색이어가지고 별로 가슴이 와닿진 않네요. 예. 이제 렌더링에 램 플레이어라고 있어요. 여기서 1번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가져왔죠. 그 다음에 보이시죠? 이게 지금 점점점 이런 식으로 눈이 쌓이는데, 이런 눈이 쌓이는 타입은 아까 노이즈 어떤 사이즈라든지 그 특성에 의해서 쌓인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눈 내리는 씬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 분수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은 그 탑뷰로 가셔서 이렇게 바닥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게 이제 그 물이 될 이제 그 바닥이고요. 그 다음에 파티클 시스템 가셔서 슈퍼 스프레이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은 볼게요. 파티클이 쭉 위로 올라가죠. 네. 이 상태에서 파티클의 포메이션을 바꿔줄게요. 좀. 네. 그러면은 퍼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파티클이 되죠. 근데 이게 지금 나오다 말죠. 우선은 생명을, 파티클의 생명을 한 60프레임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시작은 마이너스 50프레임. 그러면은 그 전부터 시작이 되어 있겠죠.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스탑은 100프레임. 왜냐면 100프레임까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쭉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연동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포스에 보시면은 중력이 있어요. 중력을 키신 다음에 세그먼트 좀 줄여줄게요. 그 다음에 바인딩을 선택을 해서 속성을 이렇게 링크를 걸어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중력을 인식해버리죠. 올라가다 말죠. 중력이 좀 센 것 같으니까 약간 낮춰줄게요. 자, 다시 플레이. 이제 분수가 모락모락모락 나오는 이러한 씬들이 됐죠. 그래서 얘를 그 값을 중력을 줄여주신다던가 아니면은 슈퍼 스프레이의 스피드라든지 보시면은 확장을 좀 할게요. 스피드를 늘려주신다던가 좀 다양한 옵션들을 동시에 같이 작업을 해가지고 일단 원하는 파티클 움직임을 먼저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럼 렌더링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거의 뭐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우선은 좀 꺼주시고 메쉬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메쉬의 사이즈를 제가 한 10 정도 올려줄게요. 10 정도 올려주고, 메스의 형태는 스피어로 하죠. 스피어로 하고요. 너무 큰 거 같네요. 한 4 정도. 그 다음에 얘 개수를 좀 늘려줄게요. 10배 이상. 그러면은 엄청 많이 이렇게 나오죠.
정말 좀 부담스러운 분수가 됐네요. 좀 크기를 약간 줄여줘 볼게요. 이 정도로 줄여주고 개수도 낮춰주고요. 그 다음에 너무 퍼지는 것 같은데 우선 이 바라판을 좀 늘려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늘려주고요. 다시 렌더링을 걸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됐고요. 분수가 쭉 나오는데 이게 사실 이 파티클을 굉장히 많이 뿌려줘야지 어떤 물 느낌이 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상쇄시키기 위해서 슈퍼 스프레이 오브젝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프로퍼티스에서 블러를 이미지 블러로 주세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 블러의 멀티플라이 값을 좀 많이 높여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제가 렌더링을 걸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좀 더 이제 물 효과가 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멀티플라이 값은 오브젝트 멀티플라이 값, 이 값이요. 이 값은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서 그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치를 하나 더 해볼게요. 포스트에 가시면은 여기 디플렉터라고 있거든요. 디플렉터에서 여기 다이나믹 플렉터를 일단 설치해 주세요. 이걸 보시면은 일부는 튕기지만 일부는 또 관통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얘를 바인딩을 잡고 이 파티클에다가 이렇게 걸어주시면은 된 거예요. 근데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죠. 근데 이때 이 파티클을 이렇게 정확히 갖다 놓으시면은 만약에 얘를 이렇게 위로 올리잖아요? 올리면 올린 만큼 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닥과 위치가 같아야겠죠? 그죠? 바닥과 위치가 같아야겠죠? 이렇게 주고 하면은 플레이 시켜볼게요. 막 튀기죠? 근데 이게 너무 좀 세게 튀기네요? 자, 이러한 값들은 분명 또 모디파이 조절할 수 있겠죠. 리플렉트, 반사를 얼마큼 시킬 거냐? 근데 한 10%만 시키고 나머지는 다 들어가겠고. 그럼 약간은 튀기죠? 1분 튀기는데 너무 많이 튀어 오르죠? 너무 많이 튀어 오르죠? 막 이만큼씩 튀어 오르잖아요. 이런 바운드 값도 좀 줄여주고요. 다양한 이런 값들을 이제 조절을 하셔가지고 그런 움직임을 연출해낼 수가 있죠. 지금 일부는 막 튀기고 일부는 관통되고 또한 이 자체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션 블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어떤 물 느낌이 이제 많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어쨌든 지금 이러한 작업들은 어떤 이런 리얼타임에 맞춰갖고 속도라든지 블러되는 느낌들, 튀기는 것들 혹은 라이팅과 일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듯이 요거에 대한 물에 대한 매핑이거든요. 어떤 매핑을 쓰느냐, 그 다음에 스페큘러도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굉장히 많이 틀려지거든요. 맵과 스페큘러가 굉장히 느낌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조명과의 각도에 맞춰서 잘 테스트를 해보면은 기본적인 맥스 파티클 가지고도 다양한 분수 장면들을 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팩트에서 애드 누르시면은 여기 없고요. 인바이러먼트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애프터본이라고 쭉 생겼어요. 애프터본 포그 볼륨 컨버스 참 많이 있는데 애프터본으로 일단 디폴트 할게요. 크게 안 됐네. 이 부분에 대한
얘를 약간 이렇게 둥둥 이렇게 눌러주고 얘를 좀 감정적으로 만드는 거 변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여기 이 버튼 누르면 이제 애니메이션 시킬 수 있거든요. 아, 이 버튼 누르면 애니메이션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컬러들을 또 추가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컬러를 세 개까지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런 부분들, 아. 하나밖에 안 되네요. 아, 여기 있는 지금 C1, C2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 연동해가지고서 지금 돌아가는 것들이니까 컬러 파라미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눌러보시고 해보시고. 밑에 보시면은 지금 파티클에 대한 부분인데 파티클에 대한 부분이 여기 있죠. 이 부분을 보시면은 볼게요. 사이즈가 커지죠. 제가 좀 작아지고 커지고 이런 좀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파티클들을 크기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파티클 크기에 대한 부분들이고 밑에 보시면 이 파티클 타입이에요. 보면은 박스나 실린더나 메타볼, 메타볼 설명 들었죠. 박스면 박스로 바뀌고 실린더면 실린더로 바뀌고 스피어면 스피어. 스피어를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이게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이게 애니메이션 바 확인할 수 있고 이때 보시면 이제 노이즈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시면은 지금 제가 렌더링을 걸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제가 여기서 게인을 높여볼게요. 렌더링으로 거의 1에 가까워요. 굉장히 많이 부서졌죠, 연기가. 그죠? 그 다음에 바이스를 내려주시면은 거의 이게 줄어들죠. 지금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메시가 큰데 이 공 하나에 굉장히 이 파티클에 대한 부분을 그 노이즈로 해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밀도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밀도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따가 이 뒤에 거를 연동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거의 타입이 있어요. 그림자의 타입. 그러니까 지금 렌더링 되어 있는 나오는 부분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타입을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터블런스라든지 뭐 스모그 내면 스모그 느낌이 나고 이 단축이야. F9번 누르면 자꾸 연결이 돼가지고 헷갈려. 그래서 다양한 부분들을 줄 수가 있고 일단은 파트로 놔둘게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노이즈 애니메이션 파라마트인데 이거는 구름이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같은 거 줄 수도 있고 보면 덴신티 있죠. 이게 이제 밀도를 뜻하는 거거든요. 아까 그 노이즈에 대한 부분이고 이렇게 줄여주시면은 밀도를 줄여주시면은 0.025까지 써요. 구름 만들 때 이 정도 쓰거든요. 약간 연기 같은 느낌이 나죠. 더. 지금 콘트라스트가 많이 틀리네요. 0.025까지도 줄여주고 이건 노이즈의 크기예요. 만약에 노이즈의 크기를 한 지금 10인데 한 100개 정도 볼게요. 그러면 더 구름같이 나오죠. 이렇게 더 연기처럼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위에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아니 여기에 있는 그 노이즈 쉐입 파라미터랑 같이 쓰일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더 이런 부분을 옮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구지만 이런 하나의 구지만 걔네들이 뭉쳐가지고 이런 느낌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어떻게? 요 부분과 요 부분 두 개의 어떤 크기 조절과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타입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AFC를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enable이라고 있거든요. 이걸 애니메이션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애니메이션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모라모라 바뀌면서 이제 요거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오른쪽 눌러서 디세이블 시켜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밝기라든지 모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레벨 같은 거 레벨 주면 좀 더 밝아질 거예요. 좀 밝아지거든요. 이런 부분들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는 이제 이런 애니메이션들을 이런 애니메이션을 설정을 했는데 지금 이것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금 렌더링이 되는데 얘네들끼리 지금 만약에 밑에 바닥판이 있으면은 라이팅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라이팅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라이팅을 추가해주면은 이 파티클의 어떤 그 입자들 있죠. 그런 부분들이 다
표시가 돼요. 플레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럽죠. 파티클의 입자의 그림자 부분도 다 나오고요. 보시면은 제가 해놓은 게 여기 있거든요. 이게 그 파티클로 만든 있는데 그 구름 카메라 구름하고 들어가서 구름의 서로 단 입자들 속성들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볼케이노라든지 그런 어떤 파를 만드는 거고 영화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화장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구름을 한번 더 만들어볼게요. 이거는 되는 부분이고 구름 한번 만들어볼게요. 구름 만들 때 많이 쓰거든요. 구름 같은 경우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파티클 일단 들어가요. 그 다음에 피크로도 됐죠. 그 다음에 인바이어먼트에서 F1번 누른 다음에 보시면 소스를 클릭을 해주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좀 이제 작은 것 같아요. 키워주고 이렇게 키워주고 됐죠. 이거는 하얀색으로 그냥 바꿔줄게요. 렌더링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입자들이 나왔죠. 자 그러면은 다시 들어가서 F1에서 쭉 내려준 다음에 키워주고 약간 조절을 해볼게요.
맞아. 이게 뭔지 아시죠? 입자들이잖아요. 그 구름 아래 좀 뚫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뚫고 다니는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해주죠. 지금 이 구름들이. 이게 지금. 이거 애니메이션 걸면 그림길이 속도가 크게 있어요. 굉장히 느낌이 잘 좋게 떨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줄 수 있고요.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이걸 애프터버너 깔면은, 애프터버너 깔면은, 애프터버너 깔면은, C에 프로그램에 로드해서, 2008에 C네 애프터버너 폴더가 생겨. 여기 보면은 이그젬플이랑 튜토리얼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하면은 애프터버너 어떻게 쓰는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보시면은 느낌 굉장히 좋아요. 이런 부족과 이런 것도 낼 수도 있고요. 구름 느낌 제대로 좀 안 내, 못 냈더라고요. 진짜 리얼하게 냈는데. 이런 걸 확 들어가면 구름 안에 속도 다 보이지, 이런 구름. 응용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튜토리얼로 들어가 하시면 나아요. 제가 보여드리려다가 예전에 보여드린 거를 한번 찾아왔는데, 못 찾았는데. 이렇게 우주에서 이렇게 내볼게요. 별들이 떨어질 때, 운석 같은 게 떨어질 때, 먼지 같은 것도 막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니, 예를 들어, 우주선이 이렇게 날아올 때, 우주선에 뒤에 공기에 막 이렇게 연기가 뭐라고 하면 나오잖아요. 그게, 입자들로 돼가지고 그림자가 다 지우고, 그 입자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있는데, 여기는 제가 못 찾았어요. 이건 아니에요. 느낌을 굉장히 잘 만들었네요. 이런 느낌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인바이어먼트 들어가시면은, 어떻게 썼는지 다 나와요. 아, 요건 이렇게 했구나. 요 쉐이더 썼구나. 요거만 체크해줬구나. 그냥 컬러는 이렇게 줬구나. 이거 지금 애니메이션 다 들어가 있죠? 이런, 아까 두 개에 대한 애니메이션 들어가 있고, 크기는 이렇게 썼구나. 그럼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튜토리얼이 했나? 아, 이거다. 요것만 갖고 세팅을 하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보이시죠? 이런 거. 뭐랑 감. 이런 구름에 대한 것도 나오고, 구름에 대한 그림자들이 다 뜨죠. 그런 입자들이. 혹은 우주선 해볼까요? 랩터분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반나절만 날 잡으신 다음에